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딩을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장기적으로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무엇이 목표인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 하반기 목표입니다. 하반기니까 뭐 7월 이후가 되겠죠. 7월부터 12월까지의 목표는 필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해볼 생각인데 이게 목표예요. 제주도에서 이 정도를 테스트해보자는 게 지금 코딩하고 있는 당면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자율주행 인프라. 네, 자율주행을 한번 테스트해보았으면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물류 전용 차량으로서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은 팀들이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물류 전용 차량으로 한다 그러면은 좀 상황이 다르죠. 더군다나 시트로엥 에이미라고 하는 자동차. 여러분 이 자동차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략 이게 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보조금 받지 않은 상태에서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다면 한 300만원, 2-3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4세 미만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왜냐니까 최고 속도가 40km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앞뒤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 자동차를 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코딩이 좀 들어갑니다만은 이미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가 코딩한 내용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시트로엥 같은 자동차를 약 1,000대 정도 투입을 해서 기존의 제주도의 물류를 한번 요노스으로 대신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관련 법규가 물론 필요하죠. 관련 법규 있는데 관련 법규도 좀 비교적 쉽게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절차가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상당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그런 법들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관련 법규를 제주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물류 전용으로 이런 자율주행 차량을 한 1,000대 정도 투입을 해서 국가 물류 인프라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테스트하고 물류 인프라도 테스트하고 요거 이 둘 다 머신러닝 부분인데 요 머신러닝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달 7월 달이죠. 7월 달에 자세하게 강좌가 있어요. 이미 올라간 강좌들도 있고 또 새로 녹화할 강좌들이 있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아주 좋은 강좌 있으니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급식 인프라를 제주도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 급식에 한번 적용을 했으면 싶어요. 요거 뭐냐니까 하나의 시스템이죠. 하나의 시스템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조리했는지 기록하고 그죠?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만약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 원인을 즉각 파악.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일종의 급식 자동화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공장을 구축하고 그리고 급식 공장, 그러니까 도시락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도시락 공장을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각급 학교의 이 물류 인프라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각급 학교 배식하는 거죠. 그죠? 기존에 학교들마다 배식이 제각각 별도로 움직이는 것을 제주도 전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음식의 품질이라든가 뭐 위생이라든가 이것들이 엄격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죠. 이러한 국가급식 인프라를 한번 제주도에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하반기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국가금융 인프라죠.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표준은행 요것을 제주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는 거죠. 제주도에 기존에 있는 시중은행과 더불어 종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표준은행을 통해서 제공하는 거죠. 표준은행은 일종의 무인은행이잖아요. 무인 자동은행이죠. 요 시스템을 기존의 사람이 운영하는 시중은행과 서로 비교해보면서 한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통인프라입니다. 유통인프라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코딩을 많이 해뒀어요. 사실은 아직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코딩을 구성해두었습니다. 심지어 하드웨어도 관련 하드웨어 등등도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 하드웨어 개발 뭐 개발 시제품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설계까지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그리고 관련 코딩도 또 상당 부분 전개
부분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기존의 제주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마트들 있잖아요. 뭐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의 역할을 대신할 일종의 인프라. 인프라는 하드웨어와 플러스 소프트웨어 될 거 아니에요. 요 둘 다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 부분. 그래서 요것을 국가 유통 인프라를 한번 제주도에서 테스트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국가 전체, 한국 전체의 편의점과 대형마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 곱팡이죠, 이름이. 곱팡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자동 국세청. 제주도 국세청을 반자동화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육 인프라.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커리큘럼들을 제주 지역 초중고 및 대학의 시범 적용. 일종의 원격 학습이죠. 일종의 원격 학습 또는 비대면 교육 인프라로서 한번 시범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 같은 경우 커리큘럼만 하더라도 벌써 수백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든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데서 외국 MIT나 스탠퍼드 등에서 공개한 그런 강좌들도 많아요. 해서 대략 한 500개 정도의 코스가 있는데, 그 500개 정도의 코스들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국가 비대면 교육 인프라죠. 비대면 또는 비접촉 교육 인프라로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코비드 같은 사태에서도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파악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관리 인프라입니다. 제주도 지역의 주민들과 방문자 각각의 질병 이력, 접촉자 동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를 일단 올 하반기에 제주도에서 테스트해보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코드와 하드웨어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을 대략 한 7월 말 정도, 다음 달 말입니다. 한 달 정도, 앞으로 한 달 정도면 대략적인 코드는 다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 8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하드웨어도 수정하고 등등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 올 하반기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지금 코딩을 지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딩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